네, 시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상식 진행을 맡은 TV조선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올해의 스승상은요,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을 발굴하고 그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상제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신념과 후진 양성을 위한 열정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오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상식은요,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는데요.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인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으로 축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과 심사위원 여러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공동 주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교육부에서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소개 드립니다. 네, 교육부 신문규 대변인 소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 소개 드립니다.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님 소개 드립니다. 조선일보 주용중 편집국장님 소개 드립니다. 조선일보 박은호 사회정책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역시 공동주최기관인 방일영 문화재단 조연흥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방일영 문화재단 유광선 사무국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신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이경균 사무총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 이대영 초빙 교수이십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영종 수석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순회고등학교 곽원규 교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양강초등학교 김영미 교감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역대 올해 스승상 수상자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 수상자 김순자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같은 해 수상자신데요. 김현숙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2004년 수상자이신 노문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2008년 수상자 원순련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2013년 수상자 장정원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스승상 역대 수상자 여러분께서는요, 한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스승상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2020 올해 스승상 시상식이지만 선생님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서 해를 넘겨 진행하게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스승상 주최사인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올해 스승상을 수상한 6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가운데도 마음을 다해 선생님들의 수상을 축하해 주신 가족, 친지, 동료, 제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사와 교육부 방일영 문화재단은 2002년 현장에서 제자 교육과 교육 발전에 헌신한
선생님들을 위해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스승을 발굴하고 행적을 널리 알리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221명의 선생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스승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에는 여섯 분이 영광의 수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 수업 콘텐츠 개발에 힘쓴 선생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음악가의 꿈을 심어준 선생님, 전문 기능 인력 양성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헌신한 선생님, 창의적인 교수법으로 기초 학력 향상을 이끌어준 선생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발전에 기여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우리 교육이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평생의 나침판으로 삼아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이 인생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아닌 컴퓨터 화면에서 만나며 새로운 교육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변화에도 나름 교육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현장에서 교류하는 순간을 꿈꾸게 됩니다. 언젠간 선생님과 학생은 다시 교실에서 만날 것이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학교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발전을 위해 계속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 명예교수 김도연 심사위원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올해의 스승상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유은혜 부총리님과 실무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어느 때보다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교육계를 위해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심사 경과를 김도연 심사위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스승상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선 교육 현장에서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1년이 아니라 뭐 어떤 선생님들께는 평생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올해 스승상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가족 여러분들께도 함께 축하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스승상을 접수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그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조선일보 기자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16분을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역시 교육부와
조선일보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 실사팀이 8일간 후보자의 근무지를 찾아서 공적의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주위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16분 선생님들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직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의 공적을 공지했습니다. 이런 공개 검증을 통해서 동료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한 후 그 결과 모두를 이 본선 심사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에 아까 인사 올린 심사위원님들과 제가 최종 심사를 맡았습니다. 심사의 주안점을 둔 것은 공적 내용이 사회와 교육 현장에 공감을 주는 헌신적인 실천 내용인가, 그리고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과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최종 수상자로 6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사실은 뭐 저희가 본 16분이 모두 참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렇게 하여튼 수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그렇게 추천을 받으신 선생님 모두 그 존경받는 스승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전혀 어둡지 않다, 미래가 참 밝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금년이 작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결국은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열정을 바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상을 마련해 주신 유은혜 부총리님, 그리고 조선일보사 방상원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경과 보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표창장, 또 상금 2천만 원을 드립니다. 시상은 유은혜 부총리님과 방상훈 사장님께서 하시겠는데요. 두 분 무대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우미께서는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수상자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왕선초등학교 김건호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 올해의 스승상, 대구 왕선초등학교 교사 김건호. 위 선생님은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제자를 길러내며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공로를 기려 올해의 스승상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방일용 문화재단 이사장 조연흥.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패와 상금 수여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대구 왕선초등학교 교사 김건호.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생 교육에 헌신하여 왔으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과 꽃다발 받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쪽 사진 기자님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분께서 꽃다발을 가져다 주셨어요. 네, 앞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에 대응한 원격 수업 시스템과 학습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상자분 역시 대구에서 오셨네요. 네, 대구 능인중학교 김한수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스승상, 대구 능인중학교 교사 김한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수상하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상금 받으시고요. 역시 이어서 표창장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능인중학교 교사 김한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역시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난치병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자전거 국토 종주 캠페인을 펼치셨고요. 개인 장학회인 씨앗 장학회를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대천여자중학교 서승재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스승상 충남 대천여자중학교 교사 서승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 받으시고요. 표창장 수여 이어가겠습니다. 표창장 대천여자중학교 교사 서승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꽃다발 받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음악적 재능을 펼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성악을 지도해 오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성점용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스승상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성점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드리고요. 저희 표창장 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성점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받으시고요. 역시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현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경기 부천 대명초등학교 오영기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스승상 경기 부천 대명초등학교 교사 오영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상금 받으시고요. 이어서 부총리님께서 표창장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기 부천 대명초등학교 교사 오영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받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계적인 학력 향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신데요. 포항 명도학교 장경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스승상 포항 명도학교 교사 장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와 상금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관님께서 표창장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포항 명도학교 교사 장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낙후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교실을 지도해 오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총리 겸 장관님의 또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에 정말 사상 없는 그런 유례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원격 수업에 또 등교 수업에 학교에 올 때 아이들의 방역 생활 지도까지 정말 현장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그렇게 헌신과 노력을 다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예전처럼 함께 웃으면서 또 대면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교육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꽃다발도 주시고 가족분들도 함께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곁에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해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오늘도 물론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직접 대면해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신다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앞서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면모를 제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학교 외에서는 음악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학생들에게 무상 주말 음악 교실을 열어서 예술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서승재 선생님, 그리고 방과 후 기초학력 캠프를 열어서 맞춤형 개별 학습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 향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신 오영기 선생님, 저희가 그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영기 선생님의 이런 모범 사례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선생님께서는 10년이 넘게 여름방학 때마다 진로와 직업 문화체험 교실을 열어서 교실 밖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다양하게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신 김한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11년간의 대기업에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과 후나 주말 가리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 역량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섬정용 선생님, 포항 지역에서 손소리회라는 수화 교육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적장애 학생들로 학생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남다른 교육에 앞장서 오신 장경희 선생님,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격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중단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김건호 선생님, 이 모든 선생님들 또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 교실에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주신 그 빛나는 열정과 헌신의 깊이를 제가 다 어떻게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토대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역시 선생님들의 이런 열정과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 코로나19에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고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챙겨가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해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방상훈 사장님과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방일용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김도연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인사 전하셨습니다. 지난 시상식 때는 아주 따뜻한 신앙송으로 격려사를 또 빛내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여러 정책들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격려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수상자분들 소감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아까 저희 수상하신 순서대로 무대로 모셔서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1분 내외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먼저 김건호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기쁜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힘든 한 해를 거치면서 정말 저희가 누렸던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정말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또 중요한 곳인지를 저희 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누리실 수 있었는데요. 교감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산만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산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주한 노력 속에서 오롯이 그런 노력들을 또 수렴할 수 있는 곳이 그 학교고 또 그런 노력들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 우리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그 발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코로나19 사태를 또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또 2021년에도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소중한 일상들이 우리 소중한 학교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영광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항상 그 아이들 남들 앞에서 서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니까 되게 떨립니다. 영화제 소감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게 멋지게 잘 하시던데 아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저거한테 지금 어플을 못 켜고 있습니다. 제가 능인학교에서 제일 못난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상을 받아서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것들 그냥 그저 저는 따라갔고 함께 했을 뿐인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선배 선생님들께서 동료 선생님들께서 교육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웃음이 있는 교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생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고요. 다음은 서승재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이렇게 저에게 귀한 상을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계신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작은 노력으로 상을 받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작은 시골의 학교의 음악교사입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그곳의 아이들에게 예술가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교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더욱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는데요. 해 뜨는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해지는 아름다움도 더 멋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영기 선생님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 대능초등학교 교사 오영기입니다. 이렇게 영예로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서 저 개인으로서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학교란 무엇인가,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급 담임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학교 업무들을 이제 그 기획하고 이런 이제 위치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학급에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께서 노력하는 그것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바람직하고 이런 가치들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갔습니다. 이번 코로나 작년에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또 학생들이 얘기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전부터도 학력 향상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력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고 학력 자존감이더라고요. 자신감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5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등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우리 정말 되는 거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반신반인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토피의 기사들을 보면서 그 유수의 해외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보다 헤쳐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이후에는 우리가 상당한 그 2050년에 그 영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확신이 점점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것의 시작은 바로 교육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력 자존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이어서 성점용 선생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점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 또 어떤 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들, 또 이제 기능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떠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보호관찰 요원도 했고요. YMCA NGO 활동도 했고요. 또 밤늦게 남아서 기능을 또 지도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오늘 같은 큰 상을 받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더 소통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요. 끝으로 장경희 선생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상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모든 면에서 저도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올레어에스 승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한 장애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 편견의 폭을 좁혀 이해한다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역민을 위한 수화교실과 또 토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토요 프로그램을 오랜 세월 운영해왔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아서 지역사회가 토요교실이라는 그런 학교 안에서도 토요일마다 토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잡는데 제가 조금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고 싶고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학교 안에서 항상 웃음이 가득한 학교, 학생과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꿈꿉니다.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남은 저의 교직 생활 동안 저의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상식 때마다 참 겸손한 그 선생님들의 인사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수상자분들을 위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들과 내빈 여러분 앞쪽으로 모시고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또 방상훈 사장님, 조현흥 이사장님, 김도연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모시고 앞쪽에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상을 정리 중인데요. 모셔볼까요? 네, 저희 직원분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분들도 앞쪽으로 모시겠고요. 수상자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크는 쓰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를 가지고 나와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만 상패를 가지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패만 들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기념 사진 촬영 진행 후에 수상자분들만 저희가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 따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까지 진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 올해 스승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드리고요. 내빈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교육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